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일단 덮밥으로 일단 배를 채우고 시작합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냉장고를 열어서 돼지고기 간 거. 간 거 돼지고기. 그다음 마늘이 꼭 있어야 돼. 통마늘. 통마늘이요? 네. 통마늘. 달걀이나 하나 갖다 쓸까요? 달걀? 고추를 엄청 많이 꺼내셨네. 그 타이 바질이라는 게 있어요. 타이 바질. 바질인데 타이 사람들이 거의 앞마당에 키우는 건데 향은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. 만약 그걸 흉내내고 싶으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시금치 쓰면 돼. 시금치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. 시금치를 넣으면 대신 그림이 좋아요. 일단 태국 음식의 기본하면 일단 뭐냐면 절구라고 했잖아요. 네. 대부분이 절구로 뭐든 빻아갖고 즉석에서 써요. 네, 그래서 우리 흉내를 좀 내볼게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다대기라는 거 들어봤죠? 아, 다대기가 표준어가 아니겠어요. 가능 안 쓰, 방송용이 아닙니다. 양념장. 양념장이라고. 양념장이라고 또 못 알아드실까 봐. 양념장은 뭔가 에이, 간이 돼 있는 거 다대기는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대기 비슷한 걸 만드는 건데 다대기란 말은 쓰지 마세요. 네. 자 보세요. 종류별로 들어가나 보다. 태국 고추 들어봤죠? 태국 고추. 네. 조그만 거. 아, 무지하게 매운 거. 어. 땡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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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색깔과 매운 맛을 같이 내주는 거.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청양고추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걸 쓰면 단점이 뭐겠어요? 색깔이 진하지 않지? 섞어서 그 다음에 이런 고추가 이 고추는 청양고추가 아니에요. 일반 단맛 나는 거야 이렇게. 네. 빨갛지만 달아요. 네. 이건 빛가루질 내는 거. 이 고추 보통은 어떤 비율로 쓰냐면 이제 청양고추를 한 두어 개 좀 매운 걸 골라서 두어 개 정도.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두어 개. 이 비율은 알아서 맞추면 돼요. 마늘은 한 주먹 정도. 마늘 한 주먹 정도 넣고 고추도 이렇게. 나 잘 안 빠지지 않아. 이래 놓고 이제 태국 같은 건 이렇게 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. 집에서 하시려면 비슷하게 하려면 좀 이거 흉내를 내보시는 게 재밌으니까 오늘 그래서. 그리고 싹 돌았으면 예, 우리의 귀염둥이 믹서기가 있죠. 귀염둥이. 예. 이런 귀염둥이 꼭 있죠 집에. 딴 건 몰라도 마늘은 꼭 갈아 쓰세요. 네. 간마늘 사 쓰는 거하고 이 통마늘 직접 간 거하고 맛 다릅니다 진짜로. 아, 진짜? 네.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뽀그당 뽀그당 튀기에 곱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아까 절구를 보여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절구로 쪄봐야 이거로 믹서로 물 넣고 우악 가는 것처럼 곱게 갈리겠냐고. 절대 안 갈리지. 아무리 절구가 돌절구라도. 절구로 열심히 빻으면 고작 이 정도야. 봐요. 봤죠? 오.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하게. 네. 여기서 이제 색깔이나 냄새. 김장할 것 같지 않아요? 김장? 네. 아, 맞다. 김장, 김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? 김장할 때 물고추, 물고추 나오죠.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모든 메뉴 거의 이거 들어갈걸? 그런데 단 이걸 미리 해놓고 냉장고에 놓으시면 숙성돼요. 그럼 진짜 김치 냄새 나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쓰시는 게 나아요. 그냥 이렇게 갈아서?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못 쓰면 예, 라면에다 넣으시면 됩니다. 라면, 찌개 뭐든 넣으면 돼요. 한식에. 맛있어요. 괜찮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. 그다음에 지금부터 만들 게 엄밀히 따지면 진짜 이게 만들어 놓고 쓸만한 거 간장, 굴소스, 피쉬소스. 오 이거 오, 어? 피쉬소스다. 이게 팔아요? 네, 피쉬소스 없습니다 이거. 그럼 우리가 뭐 먹으면 되죠?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죠? 액젓. 액젓. 오늘은 까나리를 써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태국 음식 설탕을 넣어야 돼요. 네네. 이렇게 하면 소스가 완성됩니다. 어? 되게 간단하죠? 아, 더 들어가는 건 없어요. 이게 끝이에요. 아니 또 있어요. 어렵죠? 이거. 아, 진짜 제일 어려운 거. 물이 들어가는 거. 물. 이거 물입니다, 물. 태국 사람들은 간장을 써요? 응, 간장 써요. 어, 그 사람들도 간장을 써요. 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간장을 두 가지 써요, 원래는. 이건 라이트 소이 소스라고 그래. 밝은 색깔의 간장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이에 뭘 넣냐면 다크 소이 소스라고 해서 색깔 진한 거.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이걸 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도 태국에서 먹었던 음식에 비해서 색깔의 차이만 있어요. 약간 밝은 색이 날 뿐이지 예, 나머지 맛은 비슷해요. 네네네. 자, 요거로만 만들면 돼요, 우리는. 그래서 맨 먼저 설탕을 한 숟갈 넣으시고 이 태국 음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달아요. 간장 한 숟갈. 한 숟갈. 굴소스도 하나. 그다음에 액젓도 하나. 다 하나씩? 그다음 물만 한 3배 정도. 약간 희석시키는. 응.
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웬만한 거 볶음이나 뭐 하는 데 쓰면 정말 괜찮아요. 심지어 밥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 봐. 자,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기름은 있어야 되잖아요, 선생님. 식용유. 예. 예, 이 감량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게? 중요하지 않다 뭐. 그렇지. 날개 후라이 할 거예요. 더, 아 진짜요? 덮밥에는 후라이가 필요하니까. 어, 아, 나는 또 같이 넣고 볶으시는 줄. 태국식 덮밥에는 야 이거 지금 보세요. 기름에 튀기듯이 하잖아요. 태국 사람들도 못지않게 이렇게 기름에 튀기듯이 굽는 달걀 후라이 좋아해요. 요건 꼭 하세요.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 요 이쁘죠? 이쁘다. 튀기듯이. 아 밑에 색깔 봐. 나 저런 계란 비주얼 처음 봤어. 지금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거의 계란 빵 비주얼이었어. 자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기름은 이 기름 좀 많이 있을 때 이 정도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에 놓고 이거 들어가는 양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데 나는 두 개 넣게. 아우 갑자기 냄새가 왜 이렇게 냄새 좋지 않아요? 그래? 냄새가 두 개. 어우. 야 여기까지 안 오지? 갈 거야 가시. 아 약간 무슨. 아 좋다. 오.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릇노릇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고 마늘이 볶아질 때 이때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양을 적당히 자기가 조절해서 넣으면 돼요. 많이 넣어? 자 이만큼 됐어? 자 이렇게 놓고 같이 잘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? 뭉쳐요. 네. 아 비주얼이 훌륭한데요 이거? 그러니까. 벌써부터 비주얼이 태국식 같아요. 느낌이 나.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소스 만들어놨던 소스를 넣어서 간만 하면 돼요. 하나, 둘, 두세 숟갈은 넘을까? 세 숟갈은 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세 숟갈. 밥이랑 먹어야 되니까. 자, 넣자마자 냄새부터 맡아봐. 와, 그렇지. 오, 태국. 웃기지 않아? 신기하다. 넣자마자. 사와디카. 그렇지. 액젓이 볶아지면서 그 거기서 나는 향인 것 같아. 자, 이 상태에서 잠깐 불 끄고 부는 게 아니라 불을 줄여. 왜냐면 숟가락을 하나 꺼내서. 어우 맛있겠다. 이렇게 밥을 좀 떠올까요, 선생님? 아니 간을 맞춘다며. 좀 싱거워. 아 싱거워. 두 숟가락만 넣을게. 하나. 둘. 자, 이래 놓고 고실고실하게 볶아주기만 하면 돼. 다섯 숟갈 넣었어요. 이때 이제 시금치를 잘라요. 끝머리. 이 상태로 오, 그냥. 요리 같다. 시금치 들어가니까 요리 같다. 너무 오래 하지 마요. 이거 시금치는 넣고 살짝살짝 하면 금방 숨 죽네. 아, 시금치 있어야겠다.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지? 네, 확실히. 밥퍼와. 우와. 밥 너무 많이 푸지 말고. 네. 아, 거의 지금 덮밥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. 그러네. 잘 뻗다, 예쁘게. 자, 이 상태에서. 그리고 비주얼이 더 태국식 같아. 시금치 아니, 끝난 거예요? 응, 끝. 와, 궁금하다. 방금 전에 튀겨놨던 달걀을. 너무 궁금하다. 이야 비주얼이 엄청 고급 요리인데 사진 찍어야 돼. 일단은 완성됐을 때 냄새 와 진짜 와, 야, 완전 그거야 진짜 탱탱탕이다. 그 볶음 먹어볼까요? 네 진짜 네. 나이스. 전혀 태국식 재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이 지금 그 자, 향이 나니까 너무 주세요. 신기한 거지. 와. 와. 맛있지? 한번 만들어 먹으면 며칠만 해먹게 된다니까 이거.
세상에. 어머. 제가 먹었던 닭고기 올려져 있던 밥이랑 똑같아요. 근데 왜 고기만 틀린 거야?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돈돌고기 볶은 거 있잖아요. 그 맛도 나고요. 너무 신기하다. 태국식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너무 맛있네요. 그러니까 맛있다 그냥 일단 맛있다. 아니 어떻게? 그러면 이 소스로 이게 맞는 그 소스인 거죠? 이거로 웬만한 걸 볶아내면 다 비슷한 맛이 나죠. 아 대박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다진 돼지고기 말고 아까도 얘기했 닭고기를 쓰든 뭐를 쓰든 뭘 볶든지 간에 거의 이런 맛이 날 거예요. 이 두 가지만 잘 배합을 잘 하면. 아 이거 엄청난데? 고추랑 마늘이랑 좀 크게 해가지고 씹는 맛. 씹으면서 이 돼지고기 간 거랑 같이 골고루 씹혀서 좋아요, 되게. 거기다 우리가 항상 파기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고추 마늘 기름이잖아. 와, 이 풍미가 엄청나네. 와 이거 엄청 충격적인데 지금. 볶음밥 하면은 뭔가 느끼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. 근데 깔끔해 그냥 맛이. 너무 맛있어. 이게 그 마늘이랑 고추향 이게 막 섞여서 그런가? 그리고 생 마늘, 생 고추. 그러니까 왜냐면 갈아 놓은 마늘 약간 그래도 안에 숙성이 되거든 보관하면서. 생으로 해서 절구에 찢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생 쓴 사람이 살아 있잖아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 태국 요리 먹었을 때 그 채소들의 신선함 그런 것들을 이제 고추랑 마늘을 생 걸 써서 이 맛이 심지어 김치도 사실 필요 없는 맛이. 맞아. 그죠. 반찬이 필요 없이 이거만 자체로 완벽한. 엄청나다.